바버샵에서는 보통 어떤 것을 하나요? 바버샵이라면은 일반 살룬과 같게 이제 머리를 관리하거나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그런 비싼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장 뭐 큰 차이점이라 그러면은 수염 관리를 할 수 있고 면도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제 통상 일반 분들이 이렇게 보시기에는 바버샵에 오면은 굉장히 센 형태의 그런 스타일링이나 한 가지 스타일에 좀 치우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염색이나 파마 시술도 가능한 곳도 있고, 좀 내추럴한 그런 댄디한 형태의 그런 커트들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여러 형태의 바버샵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정의는 내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남자의 그런 멋스러운 선을 추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버샵은 커트하는 걸 보면 라인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남성의 선을 다루다 보니까 깔끔한 라인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라인을 잡게 되면 이제 사람의 인상이 조금 더 뚜렷하고 돋보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라인은 최대한 건들지 않지만, 때때로 인위적인 각이나 이런 걸 원하시는 개성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또 인위적으로 라인을 잡아드리고는 합니다. 집에서 스타일링을 할 때 포마드 스타일링법을 잘 모르셔서 그 사용법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왁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10원짜리 정도 크기의 양을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포마드 같은 경우에는 왁스보다 조금 많은 양인데 한 마운트라고 불리는 그 정도의 양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카메라로 비춰드릴게요. 이렇게 사용량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왁스 같은 경우에는 모발의 텍스처를 살려주는 그런 질감 처리를 많이 할 때 쓰는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고, 포마드 같은 경우에는 모발의 흐름이나 질감 표현을 하기 위함보다는 모발의 깔끔한 정돈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왁스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바른 다음에 텍스처만 손으로 잡아주면 끝나는 건데, 포마드 같은 경우에는 메탈픽을 이용해서 빗질을 통해서 스타일링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왁스보다는 포마드가 사용량이 더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포마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을까요? 왁스랑 스프레이는 궁합이 잘 맞는 편이에요. 왁스로 텍스처를 잡아놓은 부분을 스프레이가 단단히 굳혀주니까요. 반면에 포마드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이를 만나게 되면은 포마드의 성질이 조금 묽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수성 포마드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남자들 이제 면도에 관련된 그런 꿀팁 같은 거 없나요? 꿀팁 있죠. 요즘 이제 바쁜 현대인들이 그 전기 면도기를 사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아침 출근 시간 이렇게 바쁘실 때 짧은 수영을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면도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날 면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손으로 이렇게 면도를 진행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수염도 깨끗하게 잘리지가 않고요. 그리고 같이 피부가 밀리면서 상처도 낼 수 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은 피부를 이렇게 당겨서 반대쪽으로 텐션을 주셔서 이렇게 면도를 진행하시면은 양손으로 좀 더 용이하게 면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남자들 보습을 안 해요. 면도를 하고 나서 그 보습 중요한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도를 하는 것만큼 보습이 중요한데, 보습을 하지 않으면 피부 노화나 그리고 피부에 남아있는 그런 잔여 상처들 때문에 피부의 손상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 보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이발소가 굉장히 많이 보였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보기 힘든 이유가 있나요? 예전에는 이발소가 성행했었고 남자들 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이발소에 다녔어요. 하지만 일제강점기 이후에 일본의 문화가 급속하게 들어왔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용 산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발소 수가 적어져서 지금은 거의 뭐 찾기 힘들죠.